아, 저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나은아, 이거 엄청 비싼 거야. 이거 나은이 지금 말은 잘해서. 이상하죠? 이 미끌미끌거리고. 그쵸. 건우야! 무서울 것 같긴 해요. 아, 저렇게 뭐 시커먼 게 긴 게 있으니까 무섭지. 돌을 참 좋아해. 야, 이거 들어가서 먹어. 아이고, 진짜 좋은 선물이네요. 어머나, 돌고래 인형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할머니 오늘 선물 줘, 고맙대. 너무 착해. 안녕하세요, 손 모아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우야, 자 잡아봐. 건우 잡아봐. 건우야 잡아봐. 뭐 하시는 거죠? 자연산. 아, 박주호 아빠가 뭔가 좀 야망이 커졌어요. 요즘 보면 노래도 그러시고. 됐다. 그러니까 뭐가 됐다는 걸까요? 됐다. 잘한다. 됐다. 나은아, 건우야, 시골 나오니까 좋아? 응. 저건 뭔 줄 알아? 응. 저건 뭔데? 가방. 가방? 나은이가 볼 때 이거 가방이야? 아빠 그럼 한번 여기다 채워볼까? 건우 자, 이렇게 응? 해봐. 건우는 이렇게 할 거야. 살 넣어봐. 아, 엄마. 나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 알려줄게. 이거는 딱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응? 이렇게 해서 가방을 만들어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말로 시간 끄는 거죠? 가방을 만들어줄 건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아빠 빨리 해. 알았어. 나 아니 백팩 만들어줄 거야. 됐다. 오, 만들어졌다. 아, 백팩이에요? 어이구야. 아빠는 이거 할까? 아니요. 아빠는 참아요. 올 여름에 바닷가에서는 이러고 다녀야 돼. 자, 이렇게 해보자. 패션쇼 빰빰빰빰빰빰 이렇게 해보자. 첫 번째 모델은 매직아이 의상에 초록빛 어망으로 멋을 낸 주호 아빠네요. 두 번째 모델은 귀여운 점프슈트와 어망 백팩이 잘 어울리는 나은이네요. 역시 뭘 해도 잘 소화해요. 네, 마지막은 두 발목 워킹으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건우인데요. 어망 크룩스백. 너무 귀엽다. 저거 진짜 귀엽다. 자, 피날레로 단체 워킹까지. 아, 완벽한 어촌 패션쇼네요. 그래, 줄줄이 걸어가자. 자, 여기다 놔. 그리고 좀 이따 이거 재밌게 놀았다고 하자. 지금 어디 간 거야? 아빠 예전에 여기 놀러 왔을 때 고기 먹었던 집 있는데. 지인이 또 있군요. 강아지 있는 거 보니까 맞다. 조심. 어머나, 집 진짜 좋다. 아유, 아니. 아이고, 반갑게 왔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번에 한번 놀러 온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 이쁜네. 아유, 이쁜 거는 뭐. 아이고, 전 국민이 다 알죠?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예뻐. 건우도 예뻐. 아, 건우는 지금 손 씻는 거예요? 예절이 철저한데요? 아, 교육을 잘 받았네. 와, 일단 이제 남의 집에 오면 손부터 씻고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미역 만지고 돌 만지고 했으니까 씻어야 돼요. 대하에 물을 받아서 씻네요. 아주 이제 똑똑하네요. 도구를 쓸 줄 아네 벌써. 아이고. 여기
여기 애들 좀만 있다가. 응, 너나도 돼. 네, 놀다가 가자.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네요. 저럴 때는 그쵸? 따뜻한 밤바닥에서 뒹굴어야죠. 그쵸? 너나, 네, 맛있는 거 먹고 있어. 아, 뭐야 아, 이것도? 비 오는데. 감사합니다. 고구마 아니에요? 감자랑 고구마요. 아, 얼마나 맛있겠어요. 아니, 이거 먹을 거야. 이거 비 오는 날은 이게 최고죠. 아, 진짜 난 누가 이렇게 껍질 벗겨준 고구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비가 그쳤나 보네요. 나는 숙포에 뭐 좀 사러 갈게. 물에 좀 사가 올게. 나니 갈래요. 나니 할 수 있어 혼자? 네. 아이, 뭐 신부름 장인이죠. 아니, 거기 알겠어? 가서 물에 사와. 물에 사올게. 그래. 아니, 어디 뭐 마트에서 파는 거예요? 막 물회가? 건우도 같이 갈래. 나니가 건우 데리고 갔다 올 수 있어? 네. 진짜 할 수 있지? 네. 알았어. 누나가 내 차를 가야 돼. 아, 귀여워. 아, 데리고 가려고? 아니야. 언니야, 가자. 언니야, 여기 가자. 둘이 같이 가는 건 처음일 텐데. 아니야, 가자. 그러게. 아, 여기 물회를 판다고요? 슈퍼에? 뭐 사러 왔어? 물회 사러 왔어요. 설마? 팔아요? 물회를 사러 왔는데 할머니가 물회가 지금 가게 없거든. 그죠? 없으니까 할머니 가게 보고 있으면 할머니 물회 구해가 올게. 오, 네? 친절하시다. 사실 권나상회부터 플리마켓까지 우리 나은이 장사 경력 화려하거든요. 이미 뭐 눈빛부터 전문가 포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쵸? 언니야, 자. 누나도 먹을게. 아, 또 삼촌도 안 입고 또. 아, 근데 여기 슈퍼마켓 사장님이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요. 어, 손님 왔어, 손님 왔어. 와, 예쁘네.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예쁘네. 뭐 사러 왔어? 항상 라면 사러 왔어. 라면 있어. 라면 알아? 자, 요 4,000원이다. 아이고, 착하다. 계산까지 많이, 많이 팔아. 성공했어요. 할머니가 애플로 살아왔는데 할머니 어디 갔노? 모기야. 할머니 오블랑 할머니 드려라. 알아서 근데 계산대로 손님들이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많이 받았다. 할머니 오면 줘야지. 아유, 매출을 얼마나 올린 거예요? 아유, 한번 보자. 할머니가 너가 물에 찾는 거 갖고 왔거든. 할머니 가게 잘 보고 있었어. 물회를 가져오셨어요. 얼마지 벌었나? 진짜. 와이구야, 잘하네. 많이 벌었네. 라면하고 모기야 팔았어요. 이거 주고 달라. 갖고 가갖고. 물회를 넣었죠, 가방에? 네. 가자. 사다 주신 거 아니에요? 오빠. 아빠 왔어. 나은이 왔어? 아이고, 잘했어. 나은아, 물회 잘 사왔어? 어망 안에 있어, 어망 안에. 오빠는 물에 사오. 이게 물이야? 어? 난 잘못 사온 것 같은데. 보이죠? 보이잖아. 이거 맞아. 사장님, 이게 물에 맞아요? 오이인데? 예, 네, 이게 물에. 네? 오이가 경상도 사투리. 할머니 신부름 잘했네. 고마워, 이거 물 사줄게. 오, 신기하다. 그럼. 네.